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시의 부족한 재원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도 힘들고 자칫 난개발을 방치할 우려가 높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볼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의 경우에 43개 지역에 실효 대상이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 13개소가 실효가 될 경우 공원 부지는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처는 있습니까? 20개에 대해서는 4,8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그 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거나 그렇게 외곽 지역이거나 그리고 산지형이거나 그렇게 그런 공원의 경우에는 좀 실효를 지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의 지역 공사 참여가 저조한 데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김대현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분쟁 해소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의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이 훼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쓰레기 투기장. 쓰레기 투기장으로 해서 도시 미관 훼손을 비치고 시의원들은 또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도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